문제 67번 볼게요. 20도씨 이하에서 BOD 측정 시료에 용존산소가 과포화되어 있대요. 우리가 포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용존산소는 과포화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? 수온을요, 높여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건 DO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날아가겠죠. 용해도가 떨어지니까. 그래서 이제 온도를 높였다가 다시 통기하고 식혀주면은 이제 과포화돼 있던 게 포화로 바뀐다고 보죠.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. 68번 볼게요. 자, 페놀류를 측정을 한대요. 자외선, 가시성 분간법으로. 이때 사용되는 시약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? 네, 4아미노 안티피린이죠. 그래서 1번 정답. 자, 어떻게 하나요? 네, 페놀 측정하려면은 네, pH 10으로 조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4아미나 안티피린, 그 다음에 헥사, 시아나, 철산, 칼륨 가지고 무슨 색? 네, 붉은색의 안티피린계 색소의 흑강도를 수용액에서는 얼마? 510나노미터. 그 다음에 클로로폼 용액에서는 46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. 페놀류는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 69번 볼게요. 69번. 자, 구리, 아연, 낙, 카드뮴, 니켈, 철, 망간, 그 다음에 유가, 크롬, 코발트 및 은 등 측정에 적용되고 있고 이들을 암모니아수로 색을 변화 후 다시 산으로 처리하는 전처리 방법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신문제예요.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. 자,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시료에 전처리할 때 나오는 거예요. 전처리할 때 용매 추출법으로 할 때, 전처리할 때,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. 자,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.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아마 해설에 나올 건데, 첫 번째 방법은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바민산 추출법. 요걸로 할 수 있는 거, 구리. 아연, 납, 카드뮴, 니켈 측정할 때 이온을 해요. 다음 두 번째, 디티존,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. 자, 요게, 보세요.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이죠. 요게 디티존 MIBK법이에요. 여기에 적용되는 게 구리, 아연, 납, 카드뮴, 그 다음 니켈, 코발트가 더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디티존 사염화탄소 방법에 들어가는 게 아연, 납, 카드뮴, 요 세 개만 적용이 되고요. 그 다음 네 번째, 피로리딘 다이 티오 카르바민산 암모늄 추출법. 여기 보세요. 피로리 피. 피로리딘 다이. 그죠? 그래서 요게 암모늄이 요 앞에 들어가는데 암모늄이 A. 그래서 암모늄, 피로리딘, 다이, 티오, 카르바민산에서 요게 여기 나와 있는 APDC 용액이에요. 그래서 요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게, 자, 우리 아까 봤던, 계속 나오는 게 뭐였어요? 구리, 아연, 납, 그 다음에 카드뮴, 니켈까지는 다 비슷하죠. 여기에다가 누구까지? 철, 망간, 그 다음에 또 누구? 크롬, 유가 크롬하고 코발트까지도.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이제 얘가 가장 이제 포괄적이에요. 대부분을 전부 다 이제 전처리할 수 있는 방법. 요게 이제 APDC MIBK법이에요.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유가 크롬 나오잖아요. 망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앞에서는 처리가 안 됐던 거죠. 네. 요걸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는 4번이 되겠네요. 자,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.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는 물질은? 자, 우리 지시버 같은 경우에는요,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유기화합물에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래서 불소나 음이온이나 수은, 비소, 얘네들은 중금속이죠. 금속류는 안 되고 유기물질에 많이 사용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.